돈이 되는 시장 새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메리츠증권의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권희 차장과 함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에 이 헌트라는 영화가 좋은 평을 받으면서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28%나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드 쪽에 이 BDU 부품 공급 계약 맺었다는 소식 때문에 에코캡도 오늘 뜨겁습니다. 7% 넘게 상승. 반면에 일진전기는 8% 넘게 급락하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 새끼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세 가지 종목이 일단은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이건희 차장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뭐 일단 세 가지 종목에서는 지금 에코캡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 뭐 내용을 다 너무 이제 다들 아시는 거고 에코캡은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면 네. 일단은 지금 BDU 부품을 뭐 포드향으로 해서 이제 1,875억 정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고 네. 사실은 이제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저는 좀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뉴스가 나왔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에 관심이 좀 더 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오히려 좀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못 사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데 이 회사가 뭐라는 회사냐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제 그쵸? 이 회사가 원래 하는 일은 예전부터 했던 일은 사실은 자동차용 전선을 공급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 보면 많은 이제 그 저희 그 틀 안에 보면 전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눈에 네. 안 보여서 그렇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코로나 초기에 한참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싼 부품인데 그게 없어서 막 공장이 안 돌아가고 할 정도로 됐었죠. 맞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법인에서 만들고 베트남에서도 만들고 하는데 일단 이 회사가 주로 이제 그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싸고 그렇게 마진율이 높지 않은 걸 하다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2차 전지 이제 전기차가 이제 확산되는 와중에 전기차용 들어가는 케이블은 조금 더 기존의 이제 가솔린 차들이랑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기차용 전선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BDU라는 이제 부품을 납품했다고 하는데 포드에다가 이것도 결국에는 전기차용 관련된 뭐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좀 보면 전기차 배터리 팩의 전원이랑 내부 이제 회로 사이에 전력을 왔다 갔다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전력을 뭐 보내주고 차단하고 하는 이제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BDU 같은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기존의 강점이었던 자동차용 전선을 좀 확대해서 안에 있는 전기 시스템 돌아가는 것들 여러 가지 부품 전장 부품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진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회사의 성장성도 좀 높이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6월 달에도 한번 뭐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렇죠. 네. 또 한번 조정받고 이번에 이제 공급 계약 나오면서 또 한번 올랐는데 꾸준히 좀 관심을 좀 가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뭐 2차 전지처럼 아주 핫하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뭐 주가는 뭐 좀 변동성이 초반에는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실적으로 찍히거나 뭐 수급이 조금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기간 수급도 없고 주로 이제 외국인들 위주로 매매가 거의 뭐 외국인 개인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는데 네. 뭐 사실은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가총액이 또 크지 않죠 생각보다. 네. 이 회사 자체 시총이 2천억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주목은 이미 이제 작년 9월 정도부터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아마 돌파하게 되면 물론 박스권 매매도 가능한 게 여기서 사서 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뉴스가 나오거나 뭐 종목 계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된 호재가 뜨면 사실은 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돌파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더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아마 뭐 이 공급 계약 말고 또 추가적인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거다. 뭐 BDU 부품 말고도 뭐 다른 부품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한번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 세계에서는 에코캡을 이건희 차장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만 원까지는 일단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주봉으로 보니까 어쨌든 패턴은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첫 번째 급등락 세기로 에코캡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8% 넘게 상승폭이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급등락 세기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두 번째 수급 세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수급 관련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역시 7% 넘게 강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폭풍 매수하고 있죠. 한국항공우주 오늘 기관 매수도 함께 들어옵니다. 다음은 CS윈드도 6% 가까이 상승하는데 CS윈드는 기관들이 모으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가세하고 있는 모습. 현대해상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세 종목 모두 기관 수급이든 외국인 수급이든 지금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인데 세 중에 어떤 걸 좀 볼까요? 저는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CS윈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뭐 지난주부터 이제 갑자기 풍력,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지난주부터 이렇게 움직였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법안 미국 관련 주식들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오늘은 이제 또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풍력 관련된 것들을 정책을 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만 고정 가격으로 사주는 게 아니라 풍력도 고정 가격으로 전기를 사주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국내 중심이었던 뭐 동구 SNC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풍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CS윈드는 이제 풍력 타워, 풍력을 보시면 밑에 이제 기둥이, 큰 기둥이 있죠. 그 기둥이 있고 위에 바람개비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거기 터빈이랑 이제 또 이제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로 이제 타워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생각보다 1위 업체라는 거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전 대륙에 걸쳐서 지금 공장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그 다음에 미국 중부에도 있고, 그다음 미국 동부에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도 있고, 터키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도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전 대륙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발주가 이루어지면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이미 실력은 이제 인증받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통과가 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오늘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그 안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수소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는 게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향후의 발전 가능성 굉장히 크다. 근데 이제 코로나 직후에 유럽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탄소 제로 정책 때문에 풍력이 한번 뭐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거의 그렇죠. 이제 뭐 CS윈드 같은 경우 18,000에서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10배 이상 올랐다가 사실 지금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추세가 부러지면서 깨지는 자리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선을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계속 타고 내려가다가 한번 뚫었다가 조정을 잘 받고 지금 밑에 하단을 좀 잘 지지해주고 있죠, 이렇게. 네네. 그럼 45,000원 정도를 바닥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더 빠질 자리는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6만 원, 뭐 5만 8천 원 이하로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직전에 있는 이제 보면 한 6만 6천 원대 이 부분을 좀 돌파해주면 뭐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목표가는 제가 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가격은 지금 6만 원대, 뭐 지금 6만 1천 원이든 2천 원이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싸게 사실 수 있으면 싸게 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풍력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풍력, 태양광 그냥 되는 거지 되겠어가 아니라 되는 건데 얼만큼 속도가 나느냐 또 어떤 기업이 직접 수혜를 보느냐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마시고 지금 유럽, 중국, 그다음에 뭐 미국 다 할 거 없이 모든 전력 생산량의 대부분을 이쪽으로 지금 늘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수급 두께는 CS 윈드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풍력타워 글로벌 전 세계 1위 업체가 바로 우리 기업인 CS 윈드다라는 걸 좀 아셔야겠다라는 강조를 해 주셨고요. 충분히 이제 풍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시간 문제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계속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CS 윈드 두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테마 새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도시가스, 가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시가스와 관련된 테마 역시 상승하고 있네요.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정유주들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면서 2%대 상승세, 반면에 3D 낸드 쪽은 2%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마 세 개는 세 가지였습니다. 도시가스와 정유 그리고 3D 낸드 쪽이었는데 어느 쪽을 자세히 볼까요? 일단은 뭐 다들 많이 하시는데 가스는 잘 안 하시죠. 대부분 투자도 잘 안 하시고 네. 한국가스공사 뭐 잘 안 하시기 때문에 투자를. 그렇죠. 예, 저도 증권에 다니면서 몇 번 안 사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기 가스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도시 이제 이쪽은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지난 주말에 제가 뉴스를 들었을 때 아, 굉장히 큰 걱정이다. 비축량이 너무 줄어서. 국내 이제 LNG 비축량이 줄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사오는 국가들 뭐 이제 중동 쪽이라든지 호주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사갖고 오는데 LNG를 이것들을 과연 지금 제대로 잘 사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정부에서 이거를 아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거나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겨울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럽도 가스가 천연가스가 부족해서 사실은 이제 러시아 때문에 발발된 그쵸. 문제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럽은 지금 굉장히 그걸 준비해서 대비해서 비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도 비축을 한다고 지금 수출을 제한을 걸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이 자꾸 이제 자원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나라처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저희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관련돼서 그러면 가스 관련 주식들이 한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잘 받았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또 이 여파가 이제 다시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뭐 사실은 가스가 아예 공급이 안 되면 이 회사들도 팔지를 못하겠죠.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예, 그래서 지금은 가스를 돈을 더 줘도 웃돈을 줘도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뭐 GSE라든지 뭐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대성에너지, 그 외에도 지금 뭐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이제 각 동네마다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다 있는데, 근데 다 사실은 가스공사에서 사갖고 와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주가가 탄력이 좋은 게 대성에너지가 가장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은 그 안에서 뭐 본인들이 원하시는 종목을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오늘 이렇게 급등했지만 아마 조만간에 뭐 내일은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신다라고 하면 12,000원 선까지 떨어졌을 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목표가는 짧게 한 15,000원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사실은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10,000원, 11,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들어가면 사실은 한번 끊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뉴스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네. 가스 공급이 원활해진다든지 뭐 대체 제한을 제시했다든지 하면 사실은 또 주가는 바로 그쵸,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좀 단기적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마 섹터로 도시가스 관련, 가스 관련 종목 대성에너지 제안해드렸으니까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봐달라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에코캡과 CS윈드, 대성에너지까지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건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